저렇게 날씬 할까요? 그렇게 드시는데. 쌍둥이가 따로 있나? 먹는 사람 따로 있고. 너무 신기해. 인사 하나 없잖아요. 허리 봐, 허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도우씨 안녕하세요. 아, 이제 안녕하세요. 네. 다름이 아니고 네. 성강이가 운동 좀 능력 좀 체크하고 도훈아이 한번 성강이 좀 그래 한번 가지고 아, 네. 못 봤는데 그래도 1년 반 했으면 잘하겠죠. 1년 반이었어? 1년 반을 했다고? 네, 1년 잘했네. 반. 지금 하는 운동은 하체와 코어 근육을 같이 사용하면서 하실 수 있는 운동이에요. 맞아요. 자, 이 위에서 스쿼트를 하실 거예요. 맞아요. 코로 마시고 내쉬는 숨에 내려갑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진짜 어려운 근육이구나. 10번 해주시고 여기서 점프 뛸게요. 와. 점프 10번 해주시고 여기서 바운스 10번 하시고 10초 버티시고 올라와 주시면 되세요. 아, 이 정도면 뭐 1년 반 정도 하셨으면 뭐 중심 잡는 것도 힘든데 다리 사이에 눌러 껴주시고 준비. 자, 두 분 다 준비되셨죠? 쉽지 않네. 숨쉬게 마시고 내쉬면서 후 정지 다시 위로 마시면서 올라옵니다. 네, 다르죠? 오, 잘하시는데요? 한 번에 한 번. 제가 태어날 때부터 갈비뼈가 좀 튀어나왔어요. 네네네. 그 많이 체형적으로 네. 숨 쉬시는 건 아니죠? 저를 건드시지 않은 저 가만히 있었어요. 네네. 한번 무너지면 체력적으로 돼요. 한번 중심을 놓치면 저렇게 돼요. 저게 서 있기 힘들다니까. 자, 열 번만 우리 쉬지 않고 가볼게요. 손 앞으로 무릎 구부리고 준비. 자, 갑니다. 시작. 하나, 후, 둘, 셋. 힘든가 보다, 셋. 후, 넷. 힘들어, 힘들어. 흔들흔들어 하는데. 다섯. 나 잘했어. 기분이 정말 안정적이에요. 오, 일곱. 여덟. 자, 여기서 팔꿈치 접고 바운스 갑니다. 빨리 하세요. 자, 버티시고, 버티시고, 어깨끌어 당겨주시고, 바운스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천천히.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 버티세요. 정지, 버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엉덩이 더 끌어 올려주세요. 자, 버팁니다. 10초. 하나, 둘, 더 엉덩이 더 올리세요. 둘, 셋, 엉덩이 더 끌어 올리세요. 올리세요, 올리세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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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 버팁니다. 10초. 하나, 엉덩이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다시 위로 올리고. 죄송해요. 엉덩이 뒤로 올리고. 근데 맞아요, 맞아요. 일곱. 내려갔다 갈게요. 너무 무리되실 것 같아서. 아, 좋네. 잘하네. 근데 성광이하고 경환이랑 딱 같이 하면 딱 되겠다. 그리고 또 둘이 하면 좀 더 싸! 둘이 하면 좀 더 싸! 시효는 시효더라고. 그 짧은 순간에 회원 등록을 시키려고 계속. 유명하죠. 나는 사실 우리의 그 대회와 운동을 목적으로 얘를 좀 짐을 붙이려고 내려갔는데. 아니, 배워봤어? 지금 딱 가르쳐 줄 때 선생님이 한 명이 딱 가르쳐야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아, 갑자기 사장으로 돌변이. 나도 좀 당황했지. 그러니까 나보다 한 단계 더 한 거야. 그치, 더 위에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너 이렇게 배우고 그냥 가면 너 진상이야. 지금 하겠다. 갑자기 형이 일로 하라고 해. 인사한 건데. 아니, 그래도 했잖아. 그럼 처음부터 안 한다 그래야지. 갑자기 정색을 하더라고. 갑자기 사장님 됐더라고. 지금 약간 이제 배가 딴 데로 가고 있는데 얘 지금 대회 준비를 왔지 지금 필라테스 회원 모집이 아니잖아. 아니 근데 지금 당장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지금 필라테스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필라테스부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회를 천천히 가자는 거지. 심지어 성영 씨는 밥 먹으러 온 거잖아. 그러니까요. 약간 다단계 끌려간 기분이었어요. 그 정도면 한 시간입니까? 그치. 한 시간 잘 들어주세요. 웃으면서. 웃으면서. 그때 웃었지. 다른 팬들도 웃어요. 처음에 웃어요. 전문가가 봤을 땐 꼭 필요하니까 권한 거죠. 귀여운 척을 하고 있어.
지금 이야기가 두 개가 됐어 지금. 전혀 내가 생각지 못한 필라테스도 끊어야 되고 대회도 좀 나가느냐 그러니까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야 근데 너가 여기 와가지고 지금 필라테스도 안 하고 대회도 안 나가면 내가 뭐가 되냐 그러면.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는 입장이 정석이에요 정석이에요. 갑자기 화를 낸다 그럼 막 미안해진다 내가 미안해지는 거야.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도 입장이 있는데 임마. 허경 씨도 같은 편이에요 지금? 내가 한다고 안 했는데? 한다고 안 했는데 잡았잖아. 그리고 다 여기다 이름 써놨어 형광한테. 뭐예요 이거? 갑자기 정말로 너무 미안해지더라고 제가. 표정짤 많이 하나를 넘게 되더라고요. 마음 바이브는 하나인데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복근에 식스팩을 한번 보자. 더 도전이 생기고. 그렇지 원래 운동했던 사람이니까 욕심 생기지. 아니 그리고 또 결혼하는데 와 재수 씨 얼마나 좋아할 거야. 결혼하세요? 결혼한다니까. 그러면은 데이트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오셔서 같이 맞아. 커플 필라테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잘한다. 요즘 커플 필라테스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 먼저 제가 경환 씨랑 보여드릴게요. 경환이랑 그러면은 커플 그걸 네네. 보여주고 경환 씨 이쪽으로 오셔서 저랑 등을 대고 이렇게 다리를 쭉 뻗고 앉아주세요. 아. 등을 대주시고 그리고 손을 위로 쭉 뻗어주세요. 그리고 손을 잡고 이쪽으로 네. 쭉 넘어오시면 되세요. 엉덩이 살짝 들고 쭉. 아 넘어가라고요? 엉덩이 네네. 완전 들어야 돼? 아 이거 야, 이거 쉽지 않지. 편안하세요? 네. 허리가 쭉 늘어나게 그리고 앞쪽에서는 허벅지 뒤쪽이 늘어나고 와 깍지를 깨야 돼요? 반대쪽 쭉 밀려줍니다. 네. 아, 어디까지 들리신 거예요? 네. 나한테 의지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니 거의 업혔는데 둘이 진짜 잘 어울린다 뭔가. 아 둘이 약간 또 모아가는 분위기다. 잘 어울려. 동갑이고. 동갑이고. 오, 잘 어울려. 경환이 지금 싱글이지 현재 상태는? 머리도 비슷하고. 뭐야 둘이? 뭐야 둘이? 뭐야? 야 뭐냐 너? 야 원숭이야? 뭐야? 너 왜 그래? 조상 원숭이야? 아니 그래 나는 제대로 했지 제대로 했는데 너 씨가 제대로 뭐 하는 거야? 뭐냐 너? 그때는 조금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냥 알려줄 때 성당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계속 나를 이렇게 했을까에 대한 그때 약간의 조금 마음을 제가 엿보지 않았나 뭐 나랑도 해도 뭐 그게 네, 뭐 알려주면서 해도 되는데 그놈의 착각. 아유. 저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생겼어요. 아 근데 그러다가 또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예. 과연? 응?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로봇이다 로봇이다.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걱정이 있어요. 둘이 손잡고 체육관 차릴까 봐. 그래서 왜 이렇게 작아요 형님. 왜요? 잘 되면 좋은 거죠. 왜 이렇게 사람 못 믿어요 형님. 나 힘들어. 아 갑자기 저한테 그러면 왜. 문 닫았다고 체육관.